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라는 것이 계속해서 원래부터 존재했어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희는 텔레비전을 봤잖아요. 네네. 텔레비전은 사실 가상 세계예요. 아, 그 어째 보면 상자 안에 있는 네, 또 다른 세계인 세계죠? 거죠. 세계죠. 네. 그러면 이것이 인터넷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바일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한테 주권이 있지는 않았어요. 저희한테 주권이 있어지게 되는 것은 블록체인과 NFT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고. 네. 좋은 책을 통해서 투자의 아이디어도 얻고 저자의 책 해설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죠. 투자는 책과 함께.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좋은 책에 또 해설을 해주실 분입니다.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의 저자 울산광역시 조원경 경제부시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조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이제 처음 오늘 보시는 분들은 뭐야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이 왜 신과 함께 나오는 거야? 뭐 이런 반응 있으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저 조원경 부시장 같은 경우는 미래 기술 뭐 또 어떤 시대 흐름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네. 이제 울산 하면 중후장대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중후장대 사업에다가 뭐 디지털을 어떻게 입히느냐, 그린을 어떻게 입히느냐 그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관련된 책들도 이미 지난번에 그 넥스트 그린 레볼루션 있었고요. 예. 그 더 전에는 넥스트 킬러 앱 예. 네, 이런 책도 있으셨고 예. 그래서 뭐 정말 미래 흐름 뭐 이런 거에도 굉장히 하여튼 관심이 많으시고 계속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오늘은 빅테크 수업이라는 네. 빅테크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봐서는 하여튼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을 공부하자 이런 뜻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빅테크 컴퍼니라고 아니라 그러니까요. 빅테크놀로지라 해서 저번에 이제 제가 그 선 넥스트 그린 레볼루션 거기에서도 역시 세상을 이제 변화시키는 어떤 큰 요인들, 큰 웨이브로 물결로 생각해서 네. 테크 날라지 그러니까 그 빅테크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빅테크 컴퍼니 아닌 빅테크 네. 널러지로 날러지. 오늘은 이해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뭐 빅테크 수업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혹은 뭐 전 세계가 이제 그런 그 빅테크놀로지의 시대로 이제 갈 것이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빅테크 네, 빅테크놀로지로 가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그 3만 불을 12년 만에 국민소득 3만 불을 12년 만에 달성했잖아요. 2만에서 3만을. 예. 네. 이제 저희는 또 주머니 사정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만 불, 3만 5천 불 좋아지는데 네. 저게 내 삶과 굉장히 괴리가 있지 않아? 삶의 질하고는. 저기 성장해라는 게 이게 기업과 어떤 정부의 경제 주체들을 다 포함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근데 내 주머니 사정은 그렇게 해서 기업과 정부에서 가져가는 것 빼고 내 홀 주머니에 있는 돈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나의 삶의 질은 얼마나 향상되고 있을 것인가? 저희가 소득이 많이 증가하지만 네. 그에 못지않게 저희 국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무리 말씀을 들어봐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드는 거는 지금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이라는 회사 하나가 우리나라는 물론 영국의 GDP도 넘어설 정도고 테슬라도 뭐 어마어마한 뭐 구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글로벌 독점 회사들이 이제 점점 뭐 많아지지만 그 개수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전체적인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 회사들이 다 불을 독점에 가져갈 건데 우리 소득이 그러니까 그 빅테크에 다니거나 아니면 그 빅테크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우리 소득이 늘어날 수 있나 점점 줄어들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째 보면은 역동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활기차고 창의와 자율로서 또 번영된 네. 시대를 이끌어가느냐 하는 부분은 어렵지만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네 가지 힘이라는 얘기를
4가지를 내세웠습니다. 네 가지 힘? 예. 네. 네 가지 개인과 기업의 번영을 위한 네 가지 힘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빅테크에 대항할 수도 있지만은요. 빅테크에 대항한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네. 그냥 빅테크 나러지를 지향한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런 어떤 빅테크 나러지를 하는 기업들의 편성에서 자기들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 시대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 번영된 그 삶 또 번영된 기업을 이룰 수 있으려면 어떤 지금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벌어지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잘 해 나가야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개인들이 그 지금부터 이제 설명해 주실 네 가지의 그 힘들을 잘 준비하고 연습하고 공부해 나가면 앞으로 바뀌는 이 시대에 뭔가 그냥 박탈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더 이뤄낼 수 있는 번영 이뤄낼 수 있는 네. 방법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가지 힘이 뭐예요? 네 가지 힘은 네. 이제 첫 번째가 연결의 힘 그리고 공감의 힘, 상상의 힘, 뿌리의 힘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키워드를 그 네. 각각의 미를 뒀어요. 미? 예. 왜냐하면 첫 번째가 디지털 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서브미 공감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유니버스 인 미 내 안의 우주. 네 번째가 회사 이름이죠. 23andMe. 왜 제가 미를 뒀느냐면 네. 지금 뭐 MZ 세대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MZ 세대들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세대 이렇게 폄하하는 쪽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네. 그 세상의 중심을 나로 보는 것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나를 객관화 시킬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잘하느냐. 그리고 또 내가 어떤 다른 나와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어떤 유대감을 가지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미를 제대로 그 알 때 힘이 생기는 거고 그 힘이 뻗어나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뭐 공감도 하고 네. 연결도 하고 또 나를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상상도 하고 그랬을 때 개인과 기업이 더 잘 나가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미라는 키워드를 책에 넣었지만 이건 분명히 이제 산업 얘기입니다. 네. 산업 얘기고 어떤 투자 얘기고 직업의 얘기고 그렇지만 이것이 한편으로는 개개인의 어떤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 부시장님과 함께 네 가지 연결의 힘, 공감의 힘, 상상의 힘, 뿌리의 힘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결의 힘. 예. 이게 이제 디지털 미. 네, 디지털 미. 이번에 2022년 세스에서 네. 전에 보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모든 길은 NFT로 통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NFT 이게 non-fungible token, 네. 대체 불가능 토큰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체 불가능한 것이 나도 사실은 대체 불가능한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면은요, 나의 가치라는 게. 네. 그래서 저는 NFT라는 것이 네. 나의 가치를 발견해주는 연결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자면 웹 1.0이라는 것이 인터넷으로 생각하고 네. 웹 2.0이라는 것이 모바일로 생각했었을 때 네. 웹 3.0에서는 이제 저희가 메타버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거 NFT라는 것을 생각해서 이게 분산화된 세계에서 그 어떤 전에는 이제 2.0만 말하더라도 네. 그 플랫폼에서 이 플랫폼 회사들이 대부분의 어떤 정보를 쥐락펴락했었잖아요. 네, 네. 가지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네. 그전에 어떤 빅테크 컴퍼니들이 가지고 있던 독점적인 것들을 개인들이 이제는 그 블록체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네. 더 힘이
세지고 있다. 왜냐하면 전에는 권력을 독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권력이 분산되는데 이제 근데 이 분산되는 것을 누군가가 이제 작은 것들이지만 네. 그 연결하는 강한 힘이 발생하는 시대가 웹 3.0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디지털 미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했었을 때 사실 디지털 미라는 것은 그 전에는 컴퓨터가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저한테 정보를 주고 네. 아니면은 이제 독점 기업이 플랫폼 기업이 그 주는 데서 뭐 개발자로 참여하는 거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고 저희가 그 속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데 네. 아바타라는 나라는 어떤 그 그게 디지털 미예요. 한편으로서는요. 메타버스에서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의 아바타가 디지털, 아바타가 디지털 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디지털로 된 나죠. 디지털 나. 근데 이제 이 디지털 미라는 것이 테크놀로지가 되면은 AI가 되고 AI 플러스 휴먼 인텔리지 센스까지를 합쳐서 AI 플러스 HI가 되는 겁니다. HI? 예, Human Intelligence. 아.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하고 네. 세상에 알려진 지식, AI는 대부분이 세상에 알려진 지식을 많이 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제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알아내는 AI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기술들을 조합했었을 때 네. 그 나하고 똑같지는 않지만은 나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나의 지식을 증대시키는 아바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디지털 미인데 이제 그냥 그게 캐릭터일 수도 있지만 네. 이제 더욱더 나의 대리인으로서 연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연결의 힘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탈중앙화된 이제 앞으로의 세상에서 탈중앙화될 앞으로의 세상에서 내가 나와 연결된 수많은 이제 아바타들이 있을 텐데 그 아바타들이 그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서로와 서로를 연결하고 그쵸? 이 안에서 뭐 엄청난 부나 뭐 이런 것들이 창출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이제 그거를 아주 쉽게 말하면요, 저를 이제 그 이 현실을 copy and past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py 현실을 copy해서 이제 가상 공간에 둡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아바타라는 것을 두죠. 네. 근데 이 아바타가 그냥 홀로 떨어져 있으면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아바타와 동질의 식을 느낀달까? 하여튼 같이 연결하고 싶은 많은 그룹들이 있을 겁니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바타라 A 아바타라고 생각하고요. B는 반대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C는 copy and paste로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까 AI 기술이라든지 각종의 뭐 딥러닝 기술이라든지 연결할 수 있는 인프라와 관련된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되는 많은 기술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렇게 있을 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는 역동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역동성을 발휘하게 시켜줄 수 있는 것이 NFT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면은 네.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공간을요. 그리고 거기에 기반을 둔 기술이 블록체인이고요. 그 기반에 두어서 땔감, 네. 연료로서 작용하는 것이 NFT라고. 예.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디지털 작품이든 네네네. 뭐든 또 저희가 게임을 하든 뭐든 네. 거기에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윤활유가 NFT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NFT가 윤활유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는 거기에 부가 돈이 따라오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뭐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보면서 네. 패션이야 뭐 가짜야 뭐야 저게 뭘 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네. 저는 항상 현상을 있는 대로 바라보고 싶거든요. 예, 이걸 통해서 그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블리자드인가요? 뭐 인수했죠. 인수했죠. 네. 예, 그 인수했는데 그러면 게임 업계가 글로 간다는 거죠.
그럼 돈이 글로 움직인다는 거죠. 네. 어, 작년 한 해 동안 뜨거웠던 것이 어, 메타버스와 NFT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걸 봤었을 때 어, 돈이 글로 옮겨지는 것도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이 어, 선호도가 그쪽으로 올라간다. 저는 하나의 어떤 터닝포인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잠깐의 유행은 아닙니까 혹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네. 이게 뭔가 하면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라는 것이 계속해서 원래부터 존재했어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저희는 텔레비전을 봤잖아요. 네네. 텔레비전은 사실 가상 세계예요. 아, 그 어째 보면 상자 안에 있는 예, 또 다른 세계인 세계죠? 거죠. 세계죠. 예. 그러면 이것이 인터넷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 모바일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한테 주권이 있지는 않았어요. 저희한테 주권이 있어지게 되는 것은 블록체인과 NFT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어, 연결의 힘, 그 디지털 미라는 것이 이제 내가 아, 아바타를 통해서 어,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의 수많은 사람과의 연결, 또 나와 아바타와의 연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 어떤 혁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네. 여기 이제 첫 번째 힘이고요. 네. 두 번째 힘은 아까 공감의 힘? 네.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정말 그 많은 고민을 하게 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아까도 이제 연결해서 어 주권이 이제 소비자한테 많이 왔잖아요. 네. 아까 그 연결의 힘에서 연결을 잘한 게 아마존이잖아요. 네네. 또 아마존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도 하지, 어, 그지만 또 프라임 서비스라는 어, 것도 하고 그중에서 이제 프라임 서비스가 굉장히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월 얼마씩 내면서 이제 뭐, 그렇죠. 하는 네. 거죠. 네. 이거는 결국은 뭔가 하면은 옛날에는 어, 이제 그 파는 주체가 있고 어, 다양한 뭐 마케팅하는 거 채널 어, 각종 채널이 있어요. 네. 어, 판매망도 있고 그리고 소비자한테 이렇게 거쳐서 가는데 지금은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네. 센터에 소비 자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면 모든 것들은 맞춤형으로 당신에게 향한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제 아까 뭐 NFT로 어, 모든 길을 한다는데 이건 모든 길은 소비자를 향하는데 그 소비자가 이제 변덕이 되게 심한 소비자인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아 요즘 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어떻게 덜 잃느냐 아니면 잃지 않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물론 돈도 벌기는 벌어야죠. 이 전략들을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복리 10에서 15% 정도는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자산 배분과 마켓 타이밍을 다룰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글로벌 ETF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어떤 ETF를 어떤 이유로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도 같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전략을요 직접 ETF를 사고 파시면서 직접 구현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 말고도 자동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동 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처음부터 기초부터 잡아드리고 특히 직장인들한테 가성비가 가장 높은 투자라는 거를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예야! 네. 지금은. 근데 이제 성향은 뭐 이제 변동이 심하다기보다는 이제 말하자면은 나는 어찌 보면은 과거의 부보다도 더 적은 부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근데 나는 뭐 명품을 소비하고 싶어. 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나는 이렇게 대량량은 필요하지 않고 월 정기적으로 조금씩 배달됐으면 좋겠어. 어, 뭐 이런 것도 네네. 있고, 뭐 정수기를 렌탈형으로 해가지고 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어의식주 자체가 모든 것이 그 구독 서비스가 된 거예요. 저희가 OTT라고 해서 넷플릭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뭐 자동차도 네. 테슬라가 풀 셀프 드라이빙 네.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네. 구독으로도 하죠. 구독으로 하잖아요. 네. 그럼 뭘 하면 업그레이드가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자율주행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구독 경제 사실 뭐 구독 경제에 대한 얘기들은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이 점점 거의 전 산업으로 퍼져갈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예, 저는 왜냐하면 공감이라는 거는 경청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 관찰을 잘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터져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떤 AI라든지 이런 어떤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니즈가 무엇인지를 네.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돼 있고요. 이 책에서 또 제가 재미있게 그 얘기한 것이 좀 이제 그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대부업이 있고요. 네. 그 대부업 하는 회사가 또 같은 뭐 자회사끼리 해서 명품을 그 중고 명품을 대여해 주는 구독 서비스를 하는 데가 있어요. 음흠. 그 대여업을 하는 데에서는 코인이 있어요. 네. 코인을 일정 기간 맡기는 걸 스테킹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스테킹을 해서 이제 그 자금을 가지고 이제 스테킹한 돈 뭐 무슨 코인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테킹을 하면은 나중에 이제 디파이죠. 분산형 금융. 네. 그 이자를 주는데 이제 이 대부업으로 해서 이제 돈을 우리가 옛날에 가면 전당포에 가서 그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건을 사는데 이제 이 명품을 그 이제 돈 맡기고 전당포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맡길 수도 있고요. 네. 뭐 유명 뭐 코트를 맡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맡기고 난 다음에 그거를 대여를 구독 서비스로 대여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돈을 못 갚으면은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그 이거 그 코인하고 대부업하고 네. 그 중고품에 대해서 잠시 사용하고 싶은 어떤 그 구독자들의 욕구 이것들이 잘 매칭이 되어서 하나의 어떤 생태계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키워드는 상상의 힘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상상의 네. 힘, 네. Universe in me. 예. 그 우리는 이제 네. 뭐 물질적인 빈곤도 굉장히 저희를 힘들게 하는 것이지만 네. 우리가 정말 역동적인 어떤 것을 바란다면은 상상의 부재가 더 크지 않을까? 상상의 빈곤이라는 것이 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결국 그 어린 시절에 네네. 그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나중에 큰 상상의 원천이 되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도 보면은 SF 영화라든지 뭐 그런 어떤 혼자 책 읽는 거라든지 네. SF물 같은 것들 좋아해서 이제 그 지금 현재 그런 어떤 일론 머스크가 이룬 세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상상의 힘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이제 양자 컴퓨터하고 우주 산업이에요. 책에서 설명된 것도 되게 재미있는 일화가 네. 제프 베이조스 얘기인데요.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스탠퍼드 이제 물리학과를 갔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학 뭐 좋지 않은 스펙이에요. 아, 물리학과 출신이에요? 예, 제일 처음에는 물리학과를 갔어요. 네. 나중에 전자공학과를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딱 보니까 자기가 양자 역학을 공부하는데 양자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그 방정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방정식을 풀 때 자기는 못 푸는데 다른 애들은 뭐 30분 만에 하는 수학을 막 사실 문제를 막 이렇게 풀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좀 솔직히 그런 친구들은 노력도 한 것도 있지만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봤을 때 도저히 물리학에서 성공할 거라고 세계에서 탑 뭐 몇 번째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닐 거라는 걸 본인이 알았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난 물리학 못하겠다. 근데 자기가 그것을 가장 잘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에 가서 네. 진짜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고요. 네. 그 상상의 나래 펴서 우주 지금 그 블루 아러진이라고 하죠. 아, 블루 아러진. 네. 그까지 하지 않습니까? 저기도 마찬가지로 그 종국적으로 테슬라가 추구하는
하는 것은 네. 뭐 아 지구를 구하자잖아요. 네. 뭐, 물론 이제 기업가니까 돈을 벌자는 것이지만 그그 네. 그 양반은 연결의 힘, 공감의 힘, 뭐 상상의 힘, 뭐 전부 다를 다 생각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결국은 화성에서 죽고 싶은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하나하나의 어떤 그 뭐 태양광을 하는 기가 팩토리라든지 네. 지금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나중에 지금 스페이스X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 테슬라가 그 CEO인 그 일론 머스크가 하나의 통일된 어떤 통일장 이론으로서 자기의 어떤 우주를 만들고 네. 그 우주를 진짜 우주에 연결시켜서 인류의 어떤 뭐 기후 변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상상의 나라를 펴는 그런 거고 우리 역시 그 개개인이 번영하려면은 네. 아이템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발굴하고 네. 그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이라든지 지금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잘 돼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되게 잘 돼 있는데 네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디어가 나중에는 이제 상용화되는 기술로 되기까지의 어떤 고난을 어떻게 잘 버텨내가느냐 하는 것이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역동성을 네네.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상상력이 많은 아주 그리고 제한이 없는 그런 수많은 개인들이 우리나라 전체에 힘을 좀 키울 수 있는 뭐 네. 그런 시대가 이제 열려 있군요 이미. 네. 그리고 이게 이제 2부 파트는 네. 하나의 어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그 또 저번에 있었지만 지금 또 미중 기술 전쟁 패권 전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인 것이 AI 기술하고 또 이제 양자 기술입니다.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거요. 양자 컴퓨터는 미국이 앞서고 있고요. 네. 양자 통신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양자 암호 이런 쪽은 중국이 앞서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는 근데 정확히 뭐예요? 양자 컴퓨터는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보통 컴퓨터가 있고 네. 그거를 이제 빨리 이제 하는 것이 슈퍼 컴퓨터. 네. 말하자면은 이세돌이 그거 바둑 둘 때 그 네. 그런 걸 했었잖아요. 알파고. 네. 그런 어떤 슈퍼 컴퓨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연결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것은 데이터의 힘이잖아요.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어마어마한 연산성을 가졌고 그거를 가지고 연산하고 네. 최적화 시켜야 되는 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변수를 얼마만큼 넣느냐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네. 지금 현재 어떤 슈퍼컴퓨터는 이진법에 따라고 있어요. 그런데 네, 네, 네. 양자 컴퓨터는 되면은 네. 뭐 우주의 원리라든지 뭐 자연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디로 길을 가고 싶은데 항공 최적 항로를 알려줄 때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네. 무수한 변수를 넣어서 최적화를 시킨다 했을 때 지금의 슈퍼컴퓨터로서는 그런 다변량 변수를 처리할 수도 없고 네. 또 처리하는데 무슨 엄청난 속도가 들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그러면 블록체인이 그 해킹이 어렵다는데 네. 아 이것도 해킹도 푸는 거 아니야? 양자 암호 관련되는 뭐 이런 그 기술도 있으니까요. 또 그게 맞춰서 또 블록체인은 또 블록체인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 암호화하는 또 그 기술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가 하여튼 이 상상의 힘 키워드를 전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뿌리의 힘. 이건 무슨 얘기죠? 뿌리의 힘? 뿌리의 힘은 네. 사실 뿌리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은 저 근본 족보를 말하잖아요. 네네. 사실 어디에 있느냐 보면은 자기 DNA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DNA 그렇겠죠. 예. 네, 유전자가 정말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 저희가 이제 AI라고 했었을 때 AI의 네. 코어 분야가 있고요. AI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느냐 분야가 있고 AI 플러스 X라는 분야 있는데 이건 활용이에요. 여기에서 뭐 공정을 어떻게 개선한다든지 네. 어떻게 하면은 이게 바이오 분야에 해결한다든지 이렇게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자율주행에다가 한다든지 이렇게 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뿌리의 힘은 이제 우리가 각
각종의 우리 DNA 이거를 그 용량을 하나의 컴퓨터에 담으면 다 들어갑니다. 너무 용량이 많아가지고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의 용량을 슈퍼컴퓨터로 활용을 하면은 개인의 어떤 정보가 DNA 정보가 다른 사람 정보하고 어떻게 다르고 네. 이 사람이 어떤 기저 질환에 걸릴 수 있을까, 어떤 병에 걸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떠난 게 이제 그 게놈이라는 게 뜨는데요. 게놈은 유전자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게놈 기반에 따라 가지고 저 사람의 이제 한국인 저희가 이제 울산 같은데 만 명 게놈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 명을 해봤더니 한국인의 DNA가 전체적으로 뭐 이런 어떤 패턴을 보인다. 한국의 표준 게놈 지도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프로님의 네. 그 게놈 지도 DNA를 분석을 해서 이거 봤더니 이 한국인의 DNA 표준하고 정프로님의 DNA 표준하고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게놈은 아니지만 네. 23andMe도 네. 이게 그 염색체 수가 23개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이게 타액을 주거나 그다음에 이번에 최근에 유죄 판결 받는 테라노스 여자분 그 여자분 사이클죠. 같은 경우에 네. 원 타이니 드랍을 가지고 네. 무수한 질병을 알게 해준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게 가능하지 않았는 거고 23andMe 같은 경우에도 이걸 침을 해서 이제 보내면은 거기서 돈을 한 100달러 정도 받고 거기에서 이제 당신은 이러이러한 뭐 질병도 있고 또 당신 오늘 보니까 당신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아. 아.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둘 다 했을 때 좀 왜냐하면 이게 그거는 가족사지만은 네. 굉장히 이제 이런 게 발달되다 보면은 DNA 분석을 통해서 이런 어떤 게 나올 수 없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하는 이제 바이오 얘기는 네. 사실 제가 이제 그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우리나라는 진정한 바이오 기업이 별로 없을까? 그리고 그 미국에는 바이오테크라고 하는 이게 빅테크 얘기잖아요. 바이오테크라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제넨텍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바이오 기업이라는 게 우리는 우수한 친구들이 의대를 가고 네. 의대에서 나와서 이게 그 무슨 바이오 기업을 차려서 이제 그 머니 게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그렇지 않고 이게 사실 이게 보면은 이제 제약회사 케미컬 기반의 어떤 제약회사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치료제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네네. 거기에서 산학용 클러스터가 미국에는 잘 돼 있는 거예요. 아, 이쪽에 오픈 이노베이션화에 필요한 것들은 M&A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뻗어 나가서 정말 수익성이 엄청난 거를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뭐 터커나 이렇게 터커 취득했다 임상 일상 뭐 어찌고 하면서 희망 고문을 자꾸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오랜 기간에 동안에 어떤 축적된 걸 하면서 네. 하나씩을 터뜨리는 거죠. 터뜨리는데 이 산학연에서 개방적인 거죠. 예, 개방적이고 그게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가서 거기에서 이제 정말 소위 말하자면 대박 났네.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뿌리의 힘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때 각각 DNA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맞춰서 맞춤형 처방을 하는 것이 이 뿌리의 힘의 바이오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했었을 때 네. 더욱더 오래 살 수 있고 노화도 방지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약 같은 것도 남용하지 않고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그 뭐 연결의 힘, 공감의 힘, 상상의 힘, 뿌리의 힘 이런 것들이 뿌리라는 게 결국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말씀 주시는 것 같고 상상의 네. 힘은 좀 더 뭐 우주라든지 이쪽의 탐험 그리고 공감의 힘은 어떤 그 구독 경제 그리고 연결의 힘이 이제 AI나 메타버스 뭐 이쪽을 아마 이제 네. 염두에 두신 그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네요. 전 뿌리의 힘이라고 그래서 뭐 조상님들로부터 뭐 어떤 아이디어를 얻더라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DNA 즉 네.
바이오 테크놀로지. 네. 예. 요즘 또 유전자 과외라는 것도 유명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한 10년, 20년을 바꿀 그쵸? 어마어마한 메가 트렌드다. 예. 아,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네. 넥스트 그린 레볼루션까지 하면은 다섯 가지 힘이 되겠네요. 아, 네. 아 환경, 아, 네. 넥스트 그린 레볼루션까지 네. 이 다섯 가지가 우리 지구를 또 우리 인류를 바꿀 혹은 뭐 인류의 방향을 정해줄 그런 이제 큰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 그런 다섯 가지 기술에 대한 이해를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기술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나의 직업 선택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나의 투자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뭐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좀 이쪽에 트렌드가 있다는 걸 좀 알고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네, 어떤 사람들은 혁신이라는 것을 굉장히 네. 큰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혁신이라는 게 사실은 뭐 작은 것들이 축적되어 가지고 작은 변화가 축적되어서 네네. 나비 효과가 일어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저 이 전체를 보면은 혁신이라는 얘기를 했고 네. 혁신이라는 것이 그 전에 처럼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제 공정한 생태계 경제에서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이제 변화하고자 하는 욕구, 그다음 전체적으로 세계가 어디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네. 분명히 좀 알고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을 하는 네네. 데에서. 왜 저걸 할까? 결국 뭔가 하면은 그것은 국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작은 것들이 뭉쳐서 국력까지 이른다는 것, 네. 국부까지 이른다는 것을 저는 이 책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지 않을까? 네. 역동성을 찾자. 네. 네. 알겠습니다. 아, 하여튼 뭐 저희가 우리 아마 방송이면 거의 사회 전 분야에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날 텐데 그 변화의 방향은 말씀해 주신 뭐 이런 AI 뭐 이건 충분히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하시는 부분일 텐데 AI 메타버스 또 구독 경제 또 우주 탐험이라든지 그리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 그린 레볼루션까지 이런 방향이라는 건 뭐 대개는 그냥 알 수 있으셨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기업들이 이제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이 책에 또 소개가 네. 좀 잘 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조은경 부시장님과 함께 좀 미래 어쩌면 뭐 이미 시작된 미래겠죠. 이미 네. 예, 진행 중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큰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또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좋은 책 다음에 또 내시기를 또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조원경 경제부시장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로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저희와 함께 향기로운 운조 커피를 마실 인재를 찾습니다. 아, 형님 오늘도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아이고 아침 저녁 글로벌 라이브까지 진행하려니까 늘 잠이 좀 부족하잖아. 아, 한 시간을 주무시더라도 편하게 주무셔야죠. 지누스 아직 안 쓰세요? 그래? 저희와 함께 지누스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편하게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진짜 편해?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거꾸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그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저는 그때 분위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